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력 수요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전력 예비율이 10%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요.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실적 악화가 우려되던 한국전력, 한전기술 등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또 다른 수혜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ESS입니다. 관련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전기가 모자랍니다. ESS,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에너지를 좀 저장했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을 때 좀 쓰자. 네. 그런 거니까 ESS 당연히 좀 투자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뭐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요금제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한마디로 정부 정책으로 정책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번처럼 이렇게 더울 때 여름 때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그렇죠. 받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먼저 앞서서 말씀드린 원전주부터 체크를 해볼까요? 예, 네, 원전주 네.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에 대한 가동 부분을 좀 많이 그 중단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. 뭐 작년 여름 그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정부의 어떤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좀 예측이 좀 빗나가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더위가 좀 그 장기간에 좀 길어지는 부분도 있는 상태에서 이 전력에 대한 수요 부분이 점점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원전에 지금 현재 17개 정도 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원전에 대한 그 가동을 지금 요청을 한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 주들이 오랜만에 좀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난 3월에 봤을 때도 좀 원전 가동률이 뭐 34%, 지금 이제 6월까지 봤을 때 67%로 점점 늘어난 걸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원전에 대한 뭐 가동 시간과 그리고 가동 기수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뭐 8월 9월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뭐 한국전력이나 있겠지만은 역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서 선두기업을 달리고 있는 뭐 두산중공업 그리고 뭐 이런 기업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뭐 원전 관련주로 한다면은 뭐 한전 KPS처럼 이 원전에 대한 정비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 관련주로는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 좀 이제 ESS 쪽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좀 지원을 하면서 ESS 연동제라고 해서 2016년에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ESS에 대한 설비로 그 가동했을 때 만약에 그 비례한 전기료를 아끼게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그 전기료 아낀 부분을 전기 요금에서 또 차감해 주는 그런 방향을 2년 전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ESS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해서 좀 크게 좀 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지금 현재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뭐 42억 달러의 이 ESS 시장이 열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LG화학과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 전기차 쪽에서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ESS 장치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전기차 산업도 그렇고 ESS 시장이 쉽게 꺾이기에는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. 그러면서 ESS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향후에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. 알겠습니다. 폭염으로 인한 수혜주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ESS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.